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푸릇푸릇한 색깔이 신선함과 기대감을 가득 안겨주는 쑥갓 모양을 꼭 빼닮은 목마가렛. 드디어 조그만 밭대기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꽃이 없을 땐 누가 보면 쑥갓을 가득 키우는 줄 안다니깐요. 2년도 채 안 되는 1년 10개월 전쯤에 양재 꽃시장에서 아주 작은 포트에 담긴 목마가렛을 2,000원 주고 사왔어요. 몇 개 달린 꽃송이가 시들고 아래 가지들을 떼어서 삽목을 했었어요. 그해 여름에 모체는 과습으로 가버리고 삽목둥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답니다. 요즘 가지 끝마다 꽃망울들이 방울방울 맺혀 있어요.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곧 날씨만 따뜻해지면 금세 꽃망울을 팍팍 터뜨려서 맑고 청초한 꽃의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네요. 제가 목마가렛을 사오고서 처음부터 키우는 모습을 총 6편을 통해 영상에 담았었는데, 첫 번째 영상은 1년 10개월 전 처음 사와서 키울 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영상도 1년 전으로 개월수로 12개월 전일 거예요. 삽목해서 키운 아이 정식하는 영상이고요. 세 번째 영상은 9개월 전으로 또 삽목해서 키우고 숲을 이룬 이야기로 이때까지 삽목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영상은 7개월 전으로 가지치기해서 외목대로 수영 만들어 키우는 모습과 다섯 번째 영상도 5개월 전으로 가을에 쑥쑥 자라 겨울이 오기 전 또 가지치기하는 모습을 담았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영상은 작년 10월 23일 가지치기하고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서 순따기한 영상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목마가렛 일곱 번째 영상으로 그 아이들이 겨우내 자라나서 이렇게 밭대기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네요. 지금 이때쯤은 베란다의 환경에 따라 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 베란다에선 이미 꽃망울을 터뜨린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은 빛도 부족하고 온도도 낮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울방울 꽃방울이 맺혀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목마가렛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고 관리해야 하는지 저의 경험을 통해 조목조목 알려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물줄기가 시원해 보이죠? 저는 열흘에 한 번 정도씩 물 샤워를 시켜주는데요. 목마가렛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풍과 물 샤워예요. 목마가렛은 경험상 무난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지만 저는 병충해에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잎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빽빽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통풍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키웠는데도 자칫하면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등의 병충해 피해를 입기 쉬운 식물이더라고요. 한번 병충해를 입으면 급속하게 퍼지기 때문에
꼭 물 샤워를 시켜주고요. 봄부터는 목초액이나 이음액도 물에 희석해서 수시로 뿌려준답니다. 물 샤워를 시킬 때 물줄기는 잎의 아래쪽에서 위로 향하여 꼼꼼하게 씻어주면 좋답니다. 저는 모든 목마가렛을 외목대로 만들어 키웠는데요. 외목대 만드는 모습은 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외목대로 만들어 키우면 수영도 예쁘지만 특히 목대가 시원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통풍에 아주 좋답니다. 통풍이 잘 되면 당연히 병충해도 예방이 되겠지요. 목마가렛은 15도에서 20도 사이의 서늘한 온도에서 잘 자란답니다. 따뜻한 온도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성장 속도는 느려진답니다. 추위에 강해서 그런지 저희 집 베란다는 겨울 온도가 5도에서 10도 사이인데 잘 견디더라고요. 하지만 0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외목대로 미끈하게 잘 생겼죠? 저는 수시로 아래서부터 잎을 훑어보면서 누렇게 하엽지거나 마른 잎, 건강하지 못한 불필요한 잎들을 떼어주고 있어요. 목마가렛은 성장세가 빨라서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아래서부터 속을 훑어보면 지저분한 잎들이 계속 생긴답니다. 그 잎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병충해의 온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떼어주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햇빛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목마가렛은 햇빛을 좋아하고 또 햇빛을 많이 받아야 웃자라지도 않고 꽃을 통통하고 예쁘게 피운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에서는 잎이 탈 수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키워주세요. 목마가렛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셔야 하고요. 물 주는 시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답니다. 꽃을 피울 때는 물을 더 자주 주어야 하고요. 그때 물이 부족하면 꽃망울이 마를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낮은 온도로 성장이 더디니까 겉흙이 바싹 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겨울에도 푸릇푸릇 무성한 잎을 간직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 주기를 신경 써서 주어야 한답니다. 목마가렛은 목질화도 잘 되고 성장세도 빠르기 때문에 화분을 크게 분업시켜 주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분갈이 흙으로 상토에 펄라이트 30% 정도 더 추가해서 물빠짐이 좋도록 배수에 신경을 써 주었어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과습의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여름 장마철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과습의 피해로
훅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키울 때 이 아이들 모체를 여름에 과습으로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가지치기는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 과감할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 그리고 9월에도 10월 말에도 한 3번 정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성장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덥수룩해지더라고요. 가지치기 할 때 떼어낸 가지로 삽목을 하시면 되고요. 삽목은 상토에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아주아주 잘 되는 수월한 식물이에요. 저는 가끔씩 잘라서 모태 옆에 쑥 꽂아놔도 보름 정도면 뿌리를 다 내리더라고요. 삽목이 너무 잘 돼서 감당하기 힘들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같이 지금 막 꽃망울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영양을 주는 일이랍니다. 저는 완효성 비료인 알비료를 한 스푼씩 흙 위에 올려주고 스푼으로 흙과 함께 섞어주고 있답니다. 때에 따라 액비를 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알비료만 주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꽃을 키울 때 꽃과 관련되어 전해 내려오는 스토리를 즐겨 듣는데요. 오늘도 목마가렛 꽃에 대한 가슴 아픈 전설 하나를 소개할게요. 아주 먼 옛날 기원전 12세기쯤에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트로이의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트로이의 한 아버지가 노예로 잡혀간 딸을 찾아서 그리스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딸을 찾을 수가 없자 스스로 비관해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한편 노예가 되어서 팔려나갔던 딸은 아버지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으로 그 딸마저 목숨을 잃게 되지요. 딸이 죽은 후 그 자리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노예인 딸의 이름을 따서 마거리트라고 불렀다고 해요. 목마가렛의 꽃말은 행복, 자유, 예언, 마음속에 숨겨둔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틋한 전설을 듣고 나니 자유와 진실한 사랑이라는 꽃말이 마음에 와 닿네요. 목마가렛은 생육 환경만 잘 맞으면 연중 꽃을 피우기도 하고요. 색도 다양하고요. 홋꽃과 겹꽃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다양한 원예종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목마가렛을 볼 수 있더라고요. 청순하고 순결한 느낌을 주는 꽃 목마가렛. 순둥순둥 잘 자라고요. 꽃대도 풍성하게 올라오고 개화기도 길고요. 어찌 보면 계란 후라이같이 귀엽게도 생겨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 여러분도 꼭 키워보시길 추천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